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경입니다. 현재 장마전선 영향으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밖의 중부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한 지방으로 점차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 그 밖의 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점차 개겠으며, 충청 이남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충청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밤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한 지방에서 남하는 장마전선 영향을 점차 받겠고, 그 밖의 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흐리고 아침에 서울 경기 북부부터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는 그 밖의 경기도와 강원도, 밤에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비와 함께 다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산사태, 주택 침수, 도로 침수, 축대 붕괴, 산관과 계곡 야영객들은 안전사고 등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며, 오늘은 동해상에, 내일은 서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시고, 특히 내일은 서해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반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